주간 증시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우리 시장에서 꼭 체크해봐야 될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미디어스펠 강정수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최근에 긴 조정을 끝으로 들썩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도 좀 유의미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테슬라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대형주를 중심으로는 유의미한 반등이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흔들렸을 때 2차 전지가 방어를 하다 보니까 최근의 기사를 보면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많더라고요. 네. 박사님, 이렇게 2차 전지의 투자 심리가 개선된 이유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블룸버그에서 2025년, 네. 2026년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 대한 예측 보고서도 지난주에 나왔고요. 네. 이런 전문 분석가들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전기차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때문에 불안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 전문 분석 보고서들에 따르면 2025년, 2026년, 2027년에서 대단히 가파르게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기차 시장에만 제한됐던 배터리 시장이 요즘 크게 증가하고 있는 ESS 시장. 네. ESS 시장까지 여기에 합쳐지면서 전기 배터리 자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이런 기대 전망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하나의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3원기 배터리도 그렇고 LFP 배터리도 그렇고 1년에 한 7, 8%씩 자기 성능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기대가 많이 되는 것은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체제라든지 네. 또는 소디움 배터리라고 해서 나트륨을 좀 줄여서 조금 더 이 희귀 광물을 줄이는 이러한 소디움 배터리가 지금 또 양산 체계에 대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테슬라도 이제 4680 배터리에서 음극 건식을 현실화하고 있지만 LG 엔솔도 지금 네. 4680 배터리 양산의 준비를 들어가고 있다든지 다른 그러한 4680 후보들도 들어갔다든지 하면서 2025년 시장도 커지지만 두 번째는 다양한 제품군으로 이 시장에서 누가 주도권을, 누가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고 있으면서 지금 2차 전지 시장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고 우선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악재는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역시나 불확실성 남아있고요. 중국이 너무 저렴하게 가격 경쟁력을 이끌다 보니까 네. 네, 시장에서도 악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좀 타개할 만한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미국 대선 결과는 일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나 부정적인 효과를 누가 당선되는가에 따라서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든지 ESS의 어떤 확대라든지 재생에너지의 어떤 폭발적인 증가라든지 큰 산업의 흐름은 대통령 당선자와 무관하게 전 세계가 지금 그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 있겠지만 이것이 어떤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시장 자체의 몰락이라든지 축소라도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예를 들자면 테슬라가 만약에 내년에 4680 배터리를 전면화시키고 신규 차량을 내놓는다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LG 엔솔이나 이런 데서 공급 계약을 맺을 수 있는가가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다양한 과잉 생산을 하고 있죠.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패널도 지금 대량 생산을 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교란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중국 시장이 계속해서 하나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2차 전지라든지 태양광 패널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작동하겠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가 누구로 결정이 되든지 간에 어떤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지정학적 갈등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놓고서 충분한 시장이 열릴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LFP 배터리가 간접 생산이 되더라도 중국은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가능성들은 되게 높게 있기 때문에요. 한국의 어떠한 2차 전지 기업들의 가능성들은 전 여전히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원계냐 LFP 배터리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자면 ESS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를 더 선호하는 경향성들이 시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고급 승용차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열리고 있는 것은 중저가 차량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시장도 열리고 있는 거고요. ESS 시장도 지금 호주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 특히 중국이 커지고 있죠. 대단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다른 2차 전지 업체들의 가능성들은 저는 더욱더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소듐 배터리가 흔히 말하는 대량 생산 체계를 가져가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기에는 사실 앞으로도 1, 2년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다. 그것이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 대량 생산을 하면서 LFP 배터리 되지 똑같은 가격은 못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전고체 배터리를 선호할 정도의 가격은 형성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많이 비싸도 20% 이상 비싸기면 곤란하다는 거죠. 부담스럽죠. 그거 이하로 비싸줘야 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우 대량 생산이 돼야 된다는 거고 이거에 대한 구매처인 전기차 업체들에서 전고체 배터리의 채택률이 높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들이 당장의 2025년 상반기에 온다든지 또는 2024년 하반기에 온다든지 이런 일은 저는 가능성 전혀 낮다라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시는 것이 투자하실 때 좀 유념하셔야 될 사실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할 때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좀 다채롭게 갖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좀 심도 있게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에 사실 2차 전지의 관음자 역할을 하는 게 테슬라잖아요. 네. 네. 그런데 미국 대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최근에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네.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브로맨스를 과시하고 있는지 어떤 걸 이득을 원해서 이러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양쪽에 네. 분명히 이득이 있을 텐데요. 네. 이득도 있지만 분명하게 테슬라 입장에서 이건 어마어마한 리스크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 기업의 수장이 대표가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속으로는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누군가를 지지하고 있을 거고 뭐 LG 엔솔도 대표로서는 누군가를 지지할 수 있는데 그건 개인의 어떤 성향인 네. 것이지 기업의 운명을 특정 정치 세력하고 맞춘다는 건 리스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지금 흔히 말하는 공화당과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 갈등이 대단히 극대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심지어는 여러분 공화당 부모들은 자식들을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결혼 안 시키려고 하고 마찬가지의 경우도 일어날 정도로 아주 극심하거든요. 이런 네. 상황에서 한쪽을 택한다는 건 분명하게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택했는가? 라고 봤을 때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진영에서는 무조건 이익이죠. 우선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사회적 영향력이 특히 X.com을 통한 영향력이 높고요.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상징하는 미래지향성. 미래지향성들의 가치가 대단히 자기한테 맞죠. 특히 트럼프의 나이가 대단히 많다 보니까 네. 이러한 상대적으로 젊은 그리고 미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상징성이 자기에게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돈도 주고 기부금도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건데 네. 일론 머스크가 왜 하고 있느냐. 왜 특히 트럼프는 전기차를 반대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고 있느냐면 우선은 일론 머스크는 볼 때 지금 테슬라의 국면은 보조금이 없어도 테슬라의 가격대는 내연기관 대비 비싸지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에 나오는 신차들 같은 경우에 이보다 더 저렴한 것들이 네.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연기관차하고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가격 면에서도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보조금을 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하고 경쟁하지 못했던 GM이나 포드나 특히 현대차라든지 일본차들이 자기하고 같은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이들은 아직까지는 이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하락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자신들은 대량 생산, 1년에 180만 대, 200만 대를 만들고 판매하는 생산력들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것은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가장 여러분 좀 보셔야 될 것은 지금 FSD가 지금 논쟁인데 FSD가 얼마나 시장을 확대하는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FSD 앞에 붙어있는 말이 뭐냐면 슈퍼바이즈드예요. 슈퍼바이즈가 뭐냐면 감독합니다. 인간 운전자의 감독이 반드시 필요해요. 요즘은 문제는 해결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글라스를 끼고 FSD 차량을 작동시키면 이 작동이 안 됐거든요. 왜? 인간이 정말 그 운전대를 보고 있는지 안 보는지를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해결을 했어요. 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면 그만큼 인간의 눈이 계속해서 운전대와 앞에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슈퍼바이즈드라는 거고 언슈퍼바이즈라는 건 운전자가 거기 앉아서 밖을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구글의 웨이모하고 경쟁할 수 있는 레벨 3, 레벨 4의 자율주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슈퍼바이즈를 언슈퍼바이즈드로 즉 감독하에 작동되는 FSD를 비감독하에 작동할 수 있는 FSD를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 정부의 허가를 예를 들면 언젠가는 허가해 줄 수 있는데 2년 걸려서 하느냐, 1년 걸려서 하느냐, 6개월 걸려서 하느냐, 3개월 만에 하느냐.
엄청난 차이가 되겠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가능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트럼프 진영에 지지표를 보내는 거고, 트럼프가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1940년대 초반에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맨하탄에 모여서 전 세계에 있는 물리학자들 모여서 핵폭탄을 만들었던 것처럼 AI와 관련된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지금 트럼프는 공약성에 나오면서 규제는 완전히 뒷전으로 하면서 지능 정책 중심으로 AI 산업을 이끌어 가겠다. 그래서 미국이 AI 산업에서 중국을 압도하겠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것이 테슬라 이익하고 많이 맞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허가가 슈퍼바이저에서도 언슈퍼바이저도 된다라면 유럽과 중국에서도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승인이 그러니까 FSD 승인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둘 다 어쨌든 명확한 이익을 갖고 지금 브로맨스를 시연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와야지 또 이 부분이 확실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좀 꾸준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캐즘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전기차로의 노선 변경을 선택하는 기업들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도 하이브리드로의 노선 변경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하이브리드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 하이브리드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걸까요? 구별을 하면 이제 하이브리드는 네. 내연기관에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를 우리가 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운행 중에서 배터리가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는다든지 이럴 때 충전이 되거나 필요하다라면 휘발유에 의해서 충전이 되는 형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배터리와 내연기관이 협업하는 어떤 그 구조라고 볼 수 있고 충전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 하이브리드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 두 개도 있고 즉 분명하게 내연기관과 함께 작동하는 배터리도 있고 추가적인 순수 배터리가 있어서 여기에는 충전을 해서 약 50km에서 한 80km 정도를 순수 배터리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차 우리가 순수하게 EV라고 하는 것은 내연기관을 완전히 배제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과도기적인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볼보가 2030년 전기차 순수 전기차를 100% 만들겠다 해서 순수 전기차를 90%만 만들고 10%는 하이브리드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과대 포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미래가 없고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또는 수소차의 미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대단히 안 좋은 시그널인 거고 현대 또한 지금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분량을 늘려가고 있는데 이거는 현대 또한 과도기적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연기관을 더 이상 타서는 안 된다라는 시각 등을 확산되고 있지만 전기차로 가기에는 특히 미국처럼 레인지 앵사이어티라고 하죠. 이 충전 거리에 대한 두려움, 한국에는 별로 없지만 미국같이 예를 들면 출퇴근 거리가 왕복으로 400km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충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충전소가 아직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면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을까 않을까 해서 과도기적으로 가고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캘리포니아 주법을 비롯하여 미국의 12개 주는 2035년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전기차를 가겠다라는 것은 유럽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 기간이 연장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결정나 있는 기후위기에 맞춰서 인간이 하려고 하는 지금 정치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연될 수는 있으나 내연기관이 사라지면서 내연기관과 함께 하이브리드, 내연기관과 함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사라지면서 순수 전기차로의 전환은 기간만 연기될 뿐이죠. 저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결국에는 전기차로의 행보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은 과도기적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전기차와 함께 시장에서 지금 다음 스텝으로 주목받는 게 완전 자율주행이거든요. 결국에는 저희 그 브로맨스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역시나 인공지능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박사님께서 해석을 해주셨는데 내년에 유럽과 중국의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차를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거다라는 그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율주행 시장을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자율주행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이제 웨이모, 구글의 웨이모 또는 알파벳의 웨이모가 올해 7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누구든지 관광객도 그렇고 누구든지 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주간 일주일에 10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웨이모에는 아무도 안 타고 있죠. 네. 그래서 10만 건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바이두 같은 중국의 바이두, 우리나라의 네이버 같은 기업인데도 대단히 로보택시를 잘 운영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한 같은 경우 도시 전체를 드라이버리스, 그러니까 즉 운전자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우한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산업 정책이거든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로봇 택시들이 다니고 있고 지금 10개 도시에서 로봇 택시가 중국은 다니고 있고 이것을 지금 2030년까지 100개 도시로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올해 봄부터 자율주행의 봄이 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잠시 자율주행이 될 것 같았지만 멈춤 했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오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또 테슬라의 FSD도 한몫을 하고 있죠. 테슬라에 대해 FSD가 무서운 거 아니면 만약에 테슬라의 FSD는 13으로 가야 됩니다. 네. 지금 12.5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13으로 가면서 이것이 언슈퍼바이즈가 된다면 네. 이미 깔려있는 모든 차량이 갑자기 다 로봇택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면에서 대단히 큰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 올해 지금 얼마 있는 10월 10일 날 있는 로봇택시 공개가 있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가 공식 계정을 통해서 밝힌 것은 내년 1분기, 2025년 1분기에 유럽과 미국에서 펜딩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FSD 허가가 지금 그 안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거죠.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쯤에 허가가 나올 거라고 예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주가가 꽤나 많이 상승을 했다가 다시 금요일날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좀 하락을 했지만요. 근데 보셔야 될 것은 1분기에 안 될 가능성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이런 건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결정하는 건 항상 그때 제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테슬라의 주가, FSD 주가가 통과된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전 세계의 차량에서 한국이나 아시아 몇 개국을 제외해서 3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와 유럽과 중국에서 FSD가 네. 된다는 것은 FSD의 채택률이 높아진다는 거고 그럼 월 $90, 물론 중국에서는 월 $90 안 할 수가 있어요. 가격은 다르겠지만 흔히 말하는 반복적인 매출이 대단히 수익률이 높은 소프트웨어에서 매달 발생한다는 거고 이것은 테슬라가 진정한 의미에서 재무제표상에서도 AI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만 그 시기가 내년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은 테슬라가 자동차 기업에서 AI 기업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재무제표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큰 시그널입니다. 매우 큰 신호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상승세를 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 기대감만으로 1분기에 통과할 수 있다는 기대감만으로 지난주에 주가가 올랐던 것처럼 네. 실제로 오르게 되고 실제로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이 매출이 또 분기별로 상승하게 되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AI 매출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테슬라의 주가에 대단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시간의 문제이지 완전 자율주행이라든가 완전 전기차로의 전환은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발걸음이다라고 박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간 증시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